아가씨. 어? 네. 어? 왜요? 형 상품 어디 갔어요? 아, 오빠, 저 중원이한테 빠꾸 받았어요. 아, 사전 결제를 득하지 못했습니까? 오빠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 봐봐요, 일단은 아, 이 외국인을 일단 참고했어요. 오, 네. 어제 그 아라누나 커스텀 입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중원이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러드랑은 아닌 것 같다. 왜? 맞아요. 테니스 선수 같긴 하다. 맞아, 중원이가 테니스 선수 오시면 됐는데 왜 이걸 거부할까? 아, 말을 들어주시는군요. 봐봐, 이거 어울린다고. 이거 팔이 아니면 언제 해 이런 거를. 그치, 네, 네. 오호. 여러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중원 씨한테 빠꾸 받았어요. 저는 어떻게 할까? 왜 그러시는 건데요? 지금 저분은 자전거에 문제가 많습니다. 짜라란. 윤중원 씨는 지금 또 브이로그를 찍으러 갑니다. 저희 숙소는 여기 노보텔인데요. 봐봐요, 여러분. 나라란, 저기 에펠탑이 보이죠? 이렇게 근처에요. 이렇게 숙소 여기가 있고요. 이제 갑니다. 오늘은 시티라이딩. 여러분, 시티라이딩 빠꾸 맞아가지고 지금 머리도 왜 이렇게 묶었냐고 포니테일로 예쁘게 묶으러가는데, 이게 시티라이딩이니까 조금 이렇게 머리도 푸르고 밥 먹고 했거든요. 아닌가요? So cold, but we're always coming back for more. It goes in this wicked game. It's all the show. I've got you. If we figured out what it's all about, it's a second and then we'll back it up again. Coaster ride for the dream. 파도가 잘 돼 있네. 미쳤다. 우와, 저기도 왼쪽 거 진짜 예뻐. 아이고, 유튜브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저도 이런 거 처음 봐요. 딱이 정도 와야 이렇게. Every time we come and slam the door, I don't know how we always end up on the floor. We know how to push. 윤중원이 멈춰줬어. 오빠 이 정도 속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니 뭐 시내를 둘러본다면서. 시내 가는 길이죠 여기가. 왜 관통하는 느낌입니까? 천천히 가세요. 아, 루시 뒤에 이거 하나 봐요. 이야, 좀 부지런하게 움직였더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환 아니에요? 박태환. 바쁜 박태환. 박태환 봐봐, 내 시티라이딩이면 내 진짜 치마 바지 입었어도 됐어. 맞죠, 오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아니, 뭘 해야 했지? 늦었어. 아까 갔어야 됐어. 자전거 타고 오면 좋은 점. 걷지 않아도 된다. 아, 진짜. 이거 올림픽 경기인가? 올림픽. 아, 올림픽 경기예요? 여기만 돼도 보이겠다. 여기 저 뭐야? 오, 와 진짜 빨라. 무슨 갈매기 같아. 갈매기. 와. 와 진짜 빠르다. 진짜 빨라. 와 진짜. 와. 엘리오. 진짜 빠르다. 진짜 빨라. 와. 진짜. 와. 엘리오. 어서 달려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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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나 태극기 갖고 왔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태극기 갖고 왔는데. 나 한국 없고. 여섯 바퀴도. 혼자? 혼자? 그쵸, 여섯 바퀴. 릴레이 하면 재밌겠다. 근데 마라톤 수입? 지구력을 또 중요시하는 경기인가 봅니다. 아, 멋있다. 여기 너무 멋있어요. 여기 지금 올림픽 기간에 자동차 타고 한국 사람이 얼마나 왔을까? 얼마? 진짜 오빠 못 찍었어. 그럴 줄은 알았어. 네가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오빠 찍어드릴게요. 사랑꾼이네. 두 분 같이 하시죠. 둘이 하나 찍고 있대. 축하하세요. 행복하세요. 윤중원 씨는 진짜 해외 어느 나라의 프로나도 잘 적응을 하네요. 어? 이게 아니야? 나도 자동화지. 어. 아까 유리 같은 게 있어서 그런가? 오자스카 방법은? 아, 튜블리스 막힐 것 같은데? 그걸 밑으로 야, 아빠 너무 느리게 어떻게 그니까, 늦게 봐야지 엄청 옆에 이렇게 돼 있어. 와, 약간 게임스타 느낌 납니다. 여기 또 뭐야? 자전거 타고 오다니. 대박스. 어떻게 살 수 있어? 아니, 한국에서 갖고 왔어. 가져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이거 여기서 여기 찍을 때 진짜. 어? 짜라란, 여러분, 여기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외국이야, 외국. I never got it what you had to go. I guess this was too slow. 와. No 아주 자전거로 가니까 속삭보다 속삭보. 이게 진짜 대중교통으로 가면 다리가 진짜 아파. 이게 자전거 여행의 단점인 것 같다. 대박스, 대박스. 걷지 않아도 돼. 비록 자전거를 포장하고 이제 이동하는 게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외에는 정말 편해요. 아, 진짜 행복하다, 진짜. 여기도 정말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도시라는 게 그냥 보기만 해도 느껴져요. 아, 이게 생각보다 다 가까이 있다. 대중교통 타면은 내렸다가 올랐다가 그리고 소매치기가 지하철에서 정말 많거든. 근데 자전거 타고 가면 누가 소매치기는 못하겠지. 겁나 빠르니.
파리는 자전거로 타고 다녀야 돼요.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소매치 걱정 없지? 다리 안 아프지? 빨리빨리 뷰포인트를 찾아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냥 달리는 곳 자체가 진짜 다 화보예요, 화보. 우리나라랑 너무 다른 건축 때문에 다 예쁩니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 때문에 도로 통제를 많이 해놔서 오히려 자전거는 통과를 시켜줘가지고 오히려 달리기에는 좋습니다. 자전거를 다 갖고 이제 몽마르트 언덕으로 가봅시다. 마이가 야 천천히 가 천천히 가줄래? 이거 아니잖아. 아 맞다 아우터지. 야 어디야? 다 코블이야 코블. 아우터로 저렇게 또 갑니다. 아 이거 나 할 수 있어? 저 어디 가는 거야? 몽마르트 언덕? 못할 것 같았는데. 아, 내려가는 게 더 무서워. 별로 안 가. 올라가야. 너무 웃겨. 후보. 자전거 선수들이 다 이런 거 타는 거야? 미쳤다 미쳤어. 내려가서 타야 되나? 어? 아니야 여기서 여기 이쪽으로 가자. 잡고 이거 먼저 가. 앞에 저거 조금만 잡고 타. 아. 잡아. 먼저 가. 아, 나 할 수 있을까? 와우, 했어, 했어. 한 방 했다고요. 아, 어우. 클릿은 못 낌. 여기 맞아? 아니기만 해. 이거 빨리 가.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 아. Thank you. 오, 여러분, 저한테 굿잡이래요, 굿잡.
아이 세상 처음 느껴보는 어필과 꼬불길. 와우. 이 동네 살면 잘 탈 수밖에 없네. 아. 어디까지? 아, 사실 약간 쫄려. 뭐가 왔는데? 왔어? 아. 야, 땡큐. 아, 옛날에 이 걸어갔었는데. 걷는 것보다 그래도 다리가 더 아프겠죠? 아, 근데 바퀴가 너무 얇아. 땅에 충격을 나 혼자 다 받는 것 같은데? 오 마이 갓. 아, 우리나라 길은 비단길이었어. 여보, 나 지나가? 어? 지나가면 안 돼? 나 멈추면 쉴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니야, 여기 악어필이야. 어. 오 마이 갓. 와. 어. 와우, 많이 올라오긴 했다. 어? 따라가라고? 누군 줄 알고 따라가. 경찰들이 엄청 많네. 아, 소매 치기 때문에. 와, 여기서 찍으면 되겠다. 어? 어? 와. 여기야? 어. 왔다, 왔어. 우리가 왔어. 멋있다. You wanna take a photo? Yes, I can take one of you too. Yeah, okay, good. Thank you. Yeah. Okay. 여기 뒤에도. 야, 여러분, 여기가 몽마르트 언덕에 왔습니다. 와. 몽마르트 성당 가는 언덕을 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지? 여러분, 몽마르트 언덕에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짜라란. 나 여기 한번 싹 올라가볼래? 그래. 여기로 올라온다고? 자전거 타고? 여기 아래에서 저기 아래로 올라오는데. 여기 뭐 구간 있지? 몽마르트 언덕을 도전해보겠다고 갑니다. 이야. 나누셔야지. 아, 윤중아 진짜 미쳤다. 미쳤어. 저래 진짜 어디까지 가려고. 아 진짜. 와, 여기는 여러분 목마르트 언덕입니다. 진짜. 아, 내가 못 지운 것 같은데. 아 진짜 내가 남편 때문에 자전거를 다 들고 갑니다. 내 자전거는 가벼우니까. 뭘 찍어? 한국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스트만 찍었지? 어. 잘했어? 몽마르트 어필 1분짜리 어필인데 어. 3등이네? 3등? 어. 열심히 탔어? 열심히 탔지. 이야, 진짜 웃겨. 아, 나 못 찍었지. 그렇게 빨리 가는데 어떻게 찍어? 아, 예. 윤중원 씨 3등 했대요. 그래도 여기에 프랑스 파리에 윤중원 이름을 받고 갔네? 어? 아, 여보, 나 힘들어. 내일, 이따가 어떻게 탔어?
레버를 살살 두라고? 시간 30분 만에 파리의 주요 명소를 다 찍을 수 있다.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